흑자는 첫 번째 도충에서 오는 거에서 도충. 도충이 뭐냐? 같은 글자. 글자. 이해하시겠죠? 아까 자, 자. 그러면 뭐가 불렀어? 충되는 글자? 오가, 오가 부르죠? 진, 진. 그럼 뭐가 불러와요? 진, 진. 술이 술, 오케이. 연습을 그렇게 해야 돼, 계속. 그게 도충이에요. 그게 도충이다. 불러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삼합. 방합. 그죠? 삼합, 방합에서 준 거, 없는 글자. 예를 들어서, 인과 술이 있다. 오를 불러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삼합이고, 인과 묘가, 인과 진이 있다. 묘가 불러온다. 그럼 인과 묘가 있다. 그렇지. 진이 불러오고, 인과 오가 있다. 술이 불러오고, 예. 자, 이렇게 해서, 요거, 세 번째. 세 번째는, 공엽이 있어, 공엽. 인과 자가 있다. 그럼 이때 축이지. 자축인. 이 글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헛자는. 자, 그럼 여기서 헛자의 작용력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제가 헛자의 생성 조건을 설명했어요. 그죠? 조건 세 가지를 설명했으면 세 가지. 두 번째, 헛자의 작용. 이게 매우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사회 문화적 생명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주 두 번째는 육체적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하나의, 이게 음양인 거예요? 이게 음이라면 이게 양인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생명이 100g으로 태어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로 90을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걸로 90 써먹고 또 10 써먹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10 써먹고 이걸 90 써먹는 사람이 있어요. 100g으로 태어나도 똑같은 사주라도. 그래서 똑같은 사주가 운명이 다른 거야. 어떤 놈은 이걸로 다 써먹었으니까 일찍 죽어버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은 하나도 없는데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있어. 똑같은 사주가. 그래서 사주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헛자의 작용은 90, 10 이런 게 없어. 이걸로 써먹으면 이것은 꽝이야.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이게 이제 안 잡혀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 동일 사주는 똑같이 하는데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질문하고 그러는데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거예요. 네. 자, 지금 그럼 헛자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탁탁 보면 나와야 돼요. 자, 여기 축자 축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병화가 딱 해서 임목을 딱 했는데 제표 먹었어. 일단 제표 먹었는데 이게 생겼어. 이게 뭐예요? 식신이죠. 예. 네. 내가 새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긴 거야. 제표 먹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어. 거기에 이런 거 잘 힘들면 아직 하지 마세요. 아, 뭐야? 돈으로 갚아야 될 일이 생기는 거야. 따라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아들이 제표 먹고 돈으로 내가 해결할 일이 생기는 거야. 아까 저 선생이 마찬가지지. 그해 했는데 그걸 내가 해결할 일들이 내가 뒤처리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야. 문서 행위라든지 뭐 하여튼 등기라든지 뭔가 하여튼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까지 봐주면 귀신 같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는 봐요. 여기는 못 봐.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이 격각살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어떻게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지 연습을 하시면 되고. 묘가 왔다.
없는 것 같다. 그죠? 우리 잠용 들어봤죠? 이게 왜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는 우리가 오행론을 배울 때, 수생목, 이렇게 배운다고. 수생목, 이렇게 배운다고. 이것은 수생목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걸 얼려버려. 그러니까 이 형하고 이 형하고 좀 다른 것이, 이것은 미세 조정으로 어떤 변화를, 자연은 변화를 시도하는 건데, 이것은 딸러 갔는데 이게 얼려버려가지고 내 형태를 온전하게 보존 못해서 뭔가 내가 새로운 형태로 나의 모습을 바꿔야 돼. 같은 형이지만 달라. 이 느낌과 뉘앙스를 알아야 돼요. 예, 모르면 질문하시면 돼요. 이것은 원체적으로 그놈을 뜯어 고치고 막 하는데, 이놈은 내가 뭔가 도움 될 것 같아. 엄마를 만났는데 내가 형편도 어려우니까 돈도 좀 꺼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엄마가 더 죽겠다고 난리 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변화를 시도해야 될까? 내가 갚아주든지 뭐. 그래서 내 모습을 온전하게 못 걸대요.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잠요형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미세한. 근데 이게 드러나진 않아. 마치 생하는 것 같은 느낌이야.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가 마치 도와준다고 말은 엄청 막 해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남들이 볼 때는요, 야, 너는 니네 엄마 때문에 도움을 엄청 받겠다. 남들이 볼 때는 수생목으로 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들을 느낌과 뉘앙스로 가지셔야 돼. 그게 잠요형이야. 예. 네. 자, 오늘 지금까지니까. 자, 자진. 자진이다. 자진 합수. 이것은 아주 하수야. 심금을 만드는 게 중요한. 이게 들어온 거야. 이 자수가 엄으로써 이 토가 허물어져. 일단은 허물어지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이게 심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사주를 볼 때, 이런 사주가 있었어요. 이런 사주가 있는데,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임진년에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를 만났어요. 이게 남자야, 남자. 일주가 뭐예요? 일주가? 을묘. 네. 이 사람이 임진년에 이제 여자를 만났어요. 그 몇 월 달에 만났냐? 제가 그랬죠. 너. 임자월. 찍었어요. 뭘 보고 했냐? 여기에 관인 갇혀 누르는 거야. 이해, 이 시간뿐이 없는 거예요. 당신은 이때 만난 거다, 그러면. 이 해에 여자를 만났고, 개사년에, 연이죠? 개사년에 결혼을 할 거다. 그러면 당신은 이때 만난 거다. 바로, 개사년에 결혼하면, 오래 사귄 게 아니다, 당신은. 이때 만난 거다. 정확히 이때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사주라는 거 뭐예요? 뜬구름만 얘기하면 사주를 보는 의미가 없어요. 뭔가 논리적으로 정확해야 되고, 또 그 시기와 시점을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내가 설령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들고 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언제부터 그 문제가 발생됐는지를 알려면 이런 게 정확히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진월에 태어나 간부에 결정했는데 자년이 왔어. 그죠? 돈을 들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돈도 알고 보면 자기 돈이 다 아니야. 이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을목이 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자기 돈이라고 하지만 내면 살펴보면은 같이 이렇게 뭐 형제하고 나눌 돈이라든지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돈이 어쨌든 있어. 그 자녀니까 이렇게 딱 부동산을 딱 했어. 묶었어. 이게 누구래, 이게. 아들 사업장으로 들어간 거야. 아들 전 돈이잖아. 아들 인성이잖아. 예? 인성이고. 이게 뭐죠? 식상이지. 이게 자기한테 들어오잖아. 아들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석을 하려면, 이 사람이 돈이 부동산에 묶였네. 이렇게 보다는, 야, 돈하고 부동산을 해가지고 아들 사업자금 준 거 아니야? 아니면 이게 뭐예요? 아들 문서지? 아들한테 집 사준 거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이런 통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 있는데 자가 있다. 그러면 묶인다. 그리고 신금이 딸려 들어온다. 그때 해석이 어떤가?
여러분이 이거 해서 어려운 거 아니야. 여기다 일주만 바꾸면 돼. 우리 선생님과 같이 경일주은 문서 들고 왔다가 문서 들고 있는데 내가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거 좀 해보려고 이놈을 갖다가 그래서 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내 돈을 뭐야 문서를 내가 좀 바꿨다든지 변화시켰다든지 편리하게 만들었다든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근데 이제 해보면 진짜 자기 그 사주 놓고 돌려보세요. 그게 있다니까 진짜.